감독은 아니고 제작자인데 제작자 기획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잘 봐주셨다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준비시켜주신 성모님입니다. 제가 시작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농담하지 않고 어떤 유머 하나 딱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 빼요. 네. 신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학생이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요. 앉았어야 신학생입니다. 앉았어야. 안 잤다. 앉았어요. 네. 보통 신학교를 들어가면 아침 6시에 기상하거든요. 그러면 30분까지 상담까지 짓고 이제 보통 이제 새벽이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공동 성물도 하고 한 30분 정도 묵상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성당이 가까운 가운데 묵상을 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바로 오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고학년이 될수록 기술이 늡니다. 이게 하나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그냥 때로 잠잘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노하우가.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까지는 젊은데 결정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민망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신학생이 툭 쳐요. 좀 이제 차지 말라고. 그러면 딱 하다가 이 흔들면서 옆에 그 자기를 친 시작생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안 졌어요. 이렇게. 근데 자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크게 자기가 목소리 크게 하는 걸 잘 조절을 못하죠. 이 소리가 다른 시작생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웃고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 시작생의 이름은 앉았어야 시작생인데 어느 날 이제 그 다음에 미사를 하고 미사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0분 쉬었다 1교시가 시작되거든요, 강의가.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수 신부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1교시에 그 신학생이 앉았어요, 신학생이 오는 거예요. 강의실에. 야, 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앉은 신학생이 얼른 뛰어와서 기숙사로 갔죠. 방이 없어요. 화장실 갔어요. 없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성당.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갔더니 그 앉아서 신학생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막 있었어요. 그럼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르지 않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바로 부르지 않고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앉은 다음에 옆구리를 툭 쳤어요. 내가 그 신학생이 어김없이 흔들더니 앉았어요. 앉아자는데 수업은 거의 어깨가 듣고 갔습니다. 그분은 그 신학생은 지금 신부가 돼서 열심히 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냥 자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 강의하는데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20개를 가져왔습니다. 19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초대해 주신 수녀님 나랑 같이 밥 먹어줄 수녀님 두 개 빼놓고 18개를 드리겠습니다. 18개를. 이 중에 진짜로 18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시면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것은 퀴즈를 맞춰서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세례명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례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드립니다. 이 세례명은 사람입니다. 형제님, 사실 이 세례명은 여자 세례명입니다. 형제님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부인 세례명이 이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명을 부르겠습니다. 진짜로 드립니다. 자, 세례명은 수산나. 수산나 혹시 이 중에 수산나 있어요? 한 명도 없네요. 수산나라는 이름 세례명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수산나가 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가족 중에 수산나가 있다.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본인이 그게 있어. 이거는 본인이 한 거지. 이거는 본인이 갖는 거예요. 자, 14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 중에 수한나가 있다. 근데 단계가 너무 많네. 내가 지금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 지역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 내 지역 사람 중에 수한나가 있다. 나오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수산나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서 말해줄 수 있어. 네. 저희 대모님. 대모님 수산나, 오케이, 나오십시오. 오. 자, 대모님 수산나, 나오십시오. 대모님 수산나. 자, 또 나는 수산나, 네, 자매님. 저렇게 눈치 없어가지고 미리 말해버려야 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나오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앉으면 금총이고, 중간은 눈총이고, 맨 뒤에는 눈총이고 그래요. 자, 예. 아이 담임 선생님이 수산나. 아, 담임 선생님 수산나. 어, 나오십시오. 그럼 앵전이. 나오십시오. 또 누구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한테 감동을 유도하실 분. 자, 선생님. 예수님 돌아가실 때 거기 유도공에 서 있었던 여자 요한나인데요. 네. 그 수산나 같이 있었어요. 그 수산나 있었어요? 아, 그럼 처음이었네. 수산나를 좋아해요. 수산나를 좋아해요? 네. 아유, 오케이, 들리겠어요. 예, 예. 서른 또 30년 봉사한 사람은? 누가, 누가? 제가. 진짜요? 예. 아, 그럼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아, 서른도에 제주도 담이안입니다. 했는데, 30년, 매년? 84년도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가 이제, 근데 제주도에까지 오셨대요. 대단하시고. 그 자체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와이, 네. 몰로카이 섬에, 네. 문둥이 촌에, 네. 작던 데미엔 동상 앞에서, 네.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남자는 안 줍니까? 방금 받으신 남자였어요. 방금 그 단어 중에서 한세린 촌이라 했으면 두 번 늦었을 때 그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쓰는 단어가 별로, 그분들 이 단어 쓰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그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요. 예. 아, 그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문화마당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 해서 좀 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또.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저희 남편이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소록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병원에 근무하셨어요. 네, 나오셨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저희 딸이 올해 키는 성장에서 키우며 피병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딸이 독일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네. 그 교리를 올린 게 있는데, 그게
그 어떻게 독일에 어떤 신자들이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올해. 네네.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3박 4일 동안 그 강의하고 스피정. 되게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남편 키우는 성당에서 피정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사도님이 조청으로 치지 않았나, 되지 않았나. 뭐, 거기 주무셨다던데요. 아, 예,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 사도님이에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방금 그 지적은 조심히 서라는 말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좁아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수냄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선물을 드릴 때 질문을 했었어야 돼, 하나. 왜 수안한테만 그러냐고. 궁금해야 됩니다. 왜 수안한테만 이러시냐고. 분명히 질문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안한테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 진짜 수업이 없다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산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물론 저는 천주교 집안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되게 열등감이 심했고 또 우울함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겠지만 자살의 충동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상당히 그 제 어린 나이에 비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되게 사람을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애였는데 자신감도 없었고 근데 중2 때 남중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한테 연극반을 뽑겠다고 했어요. 연극반. 연극할 사람은.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애였기 때문에 수를 듣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겨우 손을 들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연극이. 손을 딱 들었는데 선생님이 7명만 뽑았어요, 연극하는. 근데 다행히 저까지 딱 7명이어서 오디션 없이 바로 저는 통과했습니다.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하면서 알게 된 게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라는 거. 이번 세례명이 베로니카. 이제 학교에서 연극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선생님 집으로 갔어요. 선생님이 당신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엄마 선생님이었어요. 7명의 남학생들을 밥을 해줬어요. 선생님 보통 분 아니시죠? 우리들 밥을 해주고 밥 먹고 나서 선생님 집에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 그때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딸을. 선생님 딸이 있었는데 여중학교 2학년. 그리고 그 딸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세례명이 수산나. 저희 7명의 남학생들은 그때부터 주로 연극 연습은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선생님 집에서 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소원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주로 이제 밥도 먹고 뭐 주일날도 뭐 이렇게 선생님 집에서 놀고 하다가 점점 7명의 남학생들은 각자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수산나는 나를 좋아해. 경쟁이 생겼습니다. 7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혹시 수안나가 실수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수안나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진짜로. 저희 7명의 남학생이 있는데 수안나가 저희 앞에 한 개만의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7개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건이 안 됩니다. 근데 한 개 예쁘게 포장된 한 개의 선물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7명의 남학생들 순간 직감을 했습니다. 저게 우리 중에 한 명한테 올 거라는 것을 그 감으로 알았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감돌었습니다.
대체 저게 어디로 갈 것이냐, 대체 저 선물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 거의 얼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가 받을까? 제 이름이 김연준입니다. 수한나가 선물 한 개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아, 나 너 좋아해. 세상에 일곱 명이 나 마세가 앞에서, 아니 따로 주려면 따로 불러서 주든지. 그 일곱 명이 있는데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들으면서 연준아 나 좋아해 하는데 심장이 터져도 죽은 줄 알았어. 막 벌렁벌렁 되는데 이게 쿵쿵쿵 도는데, 제가 처음 결혼일이잖아요. 제가 이성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고백이었고 이성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심하게 뜨는지 이 심장 소리를 옆 친구들이 다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오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수산나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되게 열등감은 되게 많았고, 나머지 여섯 명의 친구들 다 대단 저보다 훨씬 다 나았거든요. 키도 컸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 봐도 나하고는 비교 안 되는 것 같고 다. 근데 그 얼굴도 잘생기고, 저는 그때 살도 빽빽했고 지금은 조금 쪘지만 그때는 아주 많이 빽빽했어요. 그런 나를 선택해 준 손나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서 선물을 풀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모님? 세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네. 마리안나. 마리안나 선배님, 오, 역시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성모상도 아니었고, 성소도 아니었고, 십자가상도 아니었습니다. 마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별로 없으니까. 딱 풀었더니,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 어디 여행 기념, 어동도 관광 기념 해가지고 족자 좀 펼쳐지는 거, 천으로 딱 펼쳐지고 일단 족자 걸어놓는 거, 갈매기 그려주고 시그려주고 그런 종류였는데, 어떤 여인이 서 있었고, 여자가 서 있었고, 새 어린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뭐예요? 맞아요. 파티마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상이었고, 프란시스코 히아치토를 지하죠. 거기에 글이 있었어요. 거기 글이 바로 성모 선식에 대한 동원문이었어요.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자절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됨을 하늘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오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제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어머니 뿐만이 안겨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선 넘친 마음 담게 되고 주님을 담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이승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었어요. 저는 성직의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지, 이 아이들 누군지 전혀 몰랐죠. 이 기도문, 이 봉헌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단지 수산나가 그 일곱 명의 남학생 중에 나를 선택해 줬다는 그 고마움이 너무 커서, 특히 열등감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수산나에 대한 예의를 갖춰드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그 앞에서 그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냥 외웠어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산나에 대한 예의로 저는 그 기도문을 그냥 읽었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그냥 성모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당신께 달려드는 아이를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가톨릭 교리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4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본당 신부님의 착각을 위해서. 저는 가톨릭 교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정식으로. 그런데 우연히 세례를 한 달 남겨두고 본당 신부님이 성당에, 저는 근데 가끔 그 고해성사 이야기에 가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치고 힘들면 성당이 조용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앉아 있었는데 본당 신부님 그때 말라 저를 보시고 저놈은 신자도 아닌 놈이 미사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혼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어느 날 부르더니 야 한다고 해 세례식이 있는데 너 세례 받아 그러는 거야. 표현이 바짝 났다던데.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은 날이 물론 집중교리 이제 며칠 받았죠. 3일인가 세례 받기 직전에. 그 외에는 저는 세례 받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날짜가 8월 14일 소모성천 대축일 전할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 기도한 지 4년 후에 그리고 천상목제는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원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아마 수안나가 7명 중에 다른 친구한테 그 선물을 줬다면 그 친구가 사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삶을 돌아보면 저는 세례 받기 전부터 성모님께 봉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부터 성모님께 봉헌됐고 성모님의 사람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모님에 관한 교리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성서적인 맥락이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든 인간학적인 맥락이든 성모님의 위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을 만나도 저는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관해서만큼. 왜냐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되거든요. 제가 이미 세례를 받기 전부터 4년 전에 매일매일 성모님께 봉헌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은 누구보다 크게 형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문화광장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된 거였고 역시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록도에서까지 예, 오면서도 기쁘게 정말 기쁘게 왔습니다. 이 어머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체험했던 제가 누렸던 그 성모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은 예, 성모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모님을 부를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약간 맛이 떨어질 수 있는데 라틴말로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입니다. 아베가 뭐냐면 AVE죠. 라틴말로 스펠링 그대로 보면 AVE예요. 이것을 뒤집으면 뭐예요? 에바예요. 에바. 에바가 뭡니까? 히란 말로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에바라고 합니다. 히란 말에는 성서에는 에바라고 합니다. 신학생 때는 우리는 아담과 이브 그러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는 에바입니다. 이게 EVA, 에바 그리스 말로 아담과 에바인데 이거에 대해서 몽포로 덮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에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제가 들어왔고 새로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통해서 은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에바를 뒤집은 게 아베다. 그러니까 에바가 거꾸로 되면 아베예요. 세상의 죄를 뒤집어 버리는 거 은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아베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절망을 극복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시작하는 단어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르는 아베 마리아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 은총을 의미하고 있고 아베.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단어도 예, 몽포르의 루돌프 성인만큼 성모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슬퍼하신 성인도 없습니다. 이 성인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 그런 라틴말로 바다입니다. 엑셉트만 달라요. 마리아 그러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놓느냐 그러면 모든
강이 한 곳으로 모이면 어디에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마리아 그러고 모든 은총을 한 곳으로 모이면 마리아.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이 호칭 자체만으로도 이미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베 마리아 이 단어 자체도.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해버리니까 약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하지만 라틴말로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그러면 약간 더 사실은 생동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송모송에서도 다시 좀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송모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성체성서와 성모님, 내 엄마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성모님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목주기도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에 목주기도를 잘 바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바치는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치는 것 같다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기도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바쳐진 기도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바오로 씨를 위해서 내가 목주기도 5단을 바쳐주겠다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목주기도 5단을 하잖아요. 5단을 하면서 계속 목주기도 5단을 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오로 씨를 계속 생각해 주면 이 기도가 바오로 씨한테 분노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바쳐버리면 목주기도는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20점도 후하게 줘가지고 그래도 기도해줘야 됐다는 그 마음 때문에 20점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목주기도는 그냥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쳐버리고 그러면 신을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자, 첫 단추는 뭐냐? 내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바오로 씨를 위해서 목주기도를 했다 하면 목주기도 시작할 때만 성모님 이 기도는 바오로 씨를 위해서 바칩니다 라고만 딱 하고 그 나머지는 바오로 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자, 목주기도는 로사리오라고 해요. 로사리오. 장미라는 뜻이잖아요. 장미꽃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입니까? 시들어버린 백송이가 더 감동입니까? 당연하죠. 싱싱한 한 송이가 훨씬 감동이죠. 시든 백송이보다. 그거에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주기도는 나의 마음을 성모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의거해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주기도를 자 파리의 신비체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가 뭐예요?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맥입니다. 이게. 자,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처음 기도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잖아요. 기도를 정의할 때 성령 대들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정의 대화.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데 자꾸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서울도의 한 간호가요. 어릴 때 자기 눈이 너무너무 눈을 싫어했대요. 아이들이 눈을 싫어하는 건 도저히 파괴죠. 보통 애들은 다 눈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눈을 싫어하는 애가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의 눈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밖에 일을 해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 밖에서 일을 해요. 근데 눈이 내리면 아버지가 손실이 없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씻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눈을 씻어야 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이 내린 날 아버지가 딱 이름 불면서 보면 또는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자기 손으로 딱 잡고 자기 가슴에 품었대요. 만약에요 내 자식이 내가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빠가 딱 쪼르르 와가지고 그 차가운 아빠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품었다면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해놓고 뭐 핸드폰이나 선물 없으면 싸워 짜증내고 불편한다면 얼마나 좀 물론 자식에게 받으면 하겠지만 좀 스트레스 받겠죠.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감정 안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 아픔에 이게 기도인데 자꾸 뭐 안 싸워서 뭐 안 싸워서 아버지한테 뭐 해줘 뭐 해줘라고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기도는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기도에 초대가 되고 기도에 빠져들게 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만 정말 잘해도 기도 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묵주기도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이거를 묵상합시다를 한자말로 된 바람에 너무 쉽게 이렇게 어려운 걸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너무 빨리 받쳐버리고 분심 중에 받쳐버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지향에만 지향을 둬버리기 때문에 진전한 이 교감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환희의 신비체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성모님이 잉태를 한 것을 생각하자는 건데 성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나타났죠. 우리가 성서에는 이번에 번역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완전 반말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아주 못 맞더라고요. 왜? 우리가 프레스코와 보면 그 스테고지 잉태 그런 그림을 보면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그 마음이 기뻤고 경이로웠고 숭고했겠어요. 그러면 천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겸손과 떨림을 왔을 것 같아요. 저는 반말을 쏟다고 생각해요, 성모님.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깊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인태를 알리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당신은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때 당시 어떤 상태였어요?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임신할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곧 결혼할 건데 임신할 것이라는 이 예고는 사건이 안 돼요. 약혼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신을 하겠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성모님이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할 일이 없죠. 곧 결혼할 거니까 임신할 거니까 이미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은 이미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성모님 사이에 서로 정결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동정을 지키기로, 서로 지켜주기로, 순결과 동정을 지켜주기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의 동정문과였죠. 이수리 누가다와 유국철 요한.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조가 있는 거예요. 수도성소.
선생 성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신교수 나중에 후렴이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나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느님한테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에 빠지면 오로지 하느님께만 나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수민도 말했다시피 요한도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야 돼요. 천가를 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한테 자기는 오로지 하느님만 모든 걸 바치고 싶고 하느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수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구기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 주모 신부님이 추선을 하죠. 서로 연결해 주죠. 루발다하고 요한은 그래가지고 이제 초남리, 저도 초남리에서 신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 7년인가요? 그 기간을 같은 방에 사는데 같은 이불 덮고 사는데 서로 죽겠다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니 그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밖에 모릅니다. 신부님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이제 밖에 있을 때니까 잡혔어요. 둘 다 감옥에 각각 이제 수감됐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슬로 갔다가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씁니다. 벽에 가까워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혼 생활 내내 총 7번인가 큰 유혹이 있었다. 우리의 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유혹, 욕망, 역정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겨내지 않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억도 이겨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것도 이겨냈는데 이거나 이 감옥에서 이 고문이나 이런 비교 굶주림이나 이것 못 이겨내겠느냐. 오빠 힘내라고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격려하면서 자신들에게 아팠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오라버니한테. 그러니까 또 그 유승철 요한도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이 돼서 맞다고 그랬다면서 또 그래 우리 누이여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힘들게 힘들지만 이겨내자 하고 또 그런 얘기 또 씁니다. 옥중 편지 그게 그 유명한 옥중 편지죠. 그것을 통해서 아 이분들이 동정을 지켰구나 알게 됐죠. 그렇다면 성문은 어쩌고 있어요. 성문은 그 원죄에 물들었던 우리 인간도 그런 감각이 있다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분 하느님을 잉태했고 하느님을 전하게 키웠던 그 성모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약간 침대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모님 이미 자연초기로도 우리 죽이를 내 공으로잖아요. 1년 중에 한 번은. 그러니까 성모님도 당연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만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택했고 요셉과 약속을 했죠. 서로 지켜주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면 임신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몸은 천장입니다.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황이.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모님은 이미 우리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천사가 임신하면 돌에마다 죽는다는 거. 근데 성모님 그게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당할 돌멩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진정한 고통은 성 요셉입니다. 요셉 씨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요셉 씨가 당할 고통. 요셉 씨가 그때 몇인가? 분명히 서로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그런 여인이 배가 볼록 나와요. 배가 나와요. 임신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이걸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이 요셉 씨 믿어줘. 이거는 내가 남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나야만 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서로 그
완전한 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해서 요셉이 당할 고통과 아픔, 고뇌를 성모님은 헤아릴 수 밖에 없었겠죠. 그게 성모님은 가장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요셉이 당할 그런 배신감, 좌절감, 고통. 그래서 성모님은 어떻게 해명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모님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정의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게 한예심의 제일 다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신 목성합시다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성당은요,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고요. 냉담해도 꼴보기 싫고, 적당한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기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질투의 대상이 되거든요. 끌어내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나겠습니다.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오해, 이 자존심 생각과 수녀님한테 받은 오해일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 사목회 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개종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종교를 포기해야 되나, 라는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실제 옵니다. 이 배신감,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신부님에 대한 실망, 억울함, 분노, 뭐 굉장한 것들이 오게 되는데, 특히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로 일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항상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의 정의함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약은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제생활 지금 18년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서 보면 멀쩡하게 보이고 키도 있고 뭐 성격도 뭐 좋은 편 같고 언뜻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얼굴이 좀 뭐 인상이 좋아 보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내가 사제가 이런 줄 알았다면 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신학생으로 가서 다시 한번 더 한번 선택해보 한다면 사제가 된다고 했을까? 그 한 번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부재 때 부재 수품 받기 전에 저희들 이제 충성서약, 독신서약, 순명서약 하라고 나오거든요. 사인하라고. 그때는 그냥 두 번 생각 바로 사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다섯 년은 잠만자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는 옵니다. 아픔도 상처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모님 고백, 이 몸은 주님의 정의함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목적기도 할 때 생각합시다 할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적기도를 하다 보면 그 성모님의 고백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완전한 의탁이 바로 내 의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목적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벌써 50분이 지나버렸네요. 저는 한 5분 한 것 같은데 50분. 10분 10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